달려가들을지 말아요. 사랑스러운 국민남매의 유쾌한 티키타카를 보여준 슈퍼스타 가수 박서진이 살림남에서 눈물을 쏟는다. 박서진은 본격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효정에게 다이어트 선배로서 일주일 동안의 식단과 운동 플랜을 만들어준다. 알아놓은 동생 효정이의 손발저림과 가슴 통증 등 심각한 증상을 발견한 박서진은 효정의 건강검진을 위해 함께 병원으로 갔다. 효정의 검사가 끝나고 박서진은 결과를 듣는 도중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웠다. 박서진은 결과를 듣자마자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두 형이 떠올랐다. 효정이가 먼저 떠난 형들과 비슷한 나이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 걱정이 됐다라며 눈물을 쏟는다. 박서진과 그의 동생 효정이 고강도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날 의사와 나눈 사적인 대화는 서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효정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진은 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효정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의사는 박서진에게 효정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지속 가능하며 효정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서진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효정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멈추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깨달았다. 의사는 효정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효정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박서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효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서진에게 효정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박서진은 방송 최초로 장구로 다져진 탄탄한 초콜릿 복근을 공개했고 이를 본 MC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란다. 다이어트에 일가견이 있는 은지원과 백지영은 자신만의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한다. 백지영은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하며 당과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은 토마토 소스로 수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고 은지원은 과거 잭스키스 복귀를 준비하던 당시 7kg 감량에 성공했던 본인만의 1일 1식 다이어트 철학을 말한다. 100일간 20kg을 감량하기로 한 효정은 오빠는 나를 못 믿어 한다. 다이어트를 작심삼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다라며 다이어트를 향한 의욕을 불충전한다. 하지만 지옥의 홈트레이닝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초절식까지 극단의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은 아프다고 알아눕는다. 박서진과 의사의 대화는 그에게 효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는 동생이 건강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지하고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효정의 건강 회복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박서진은 그 여정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